수적으로 워낙 우세한 거대 야당의 횡포로 나날의 시간을 도둑맞았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부를 필요가 없다.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다.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국회가 폐쇄가 되면 국정감사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증인 참고인 부르는데 합의를 해주시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정쟁이라고,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쟁이라고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하고 싶고요. 여당은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수호하는 집단입니까? 사실은 국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던 증인 참고인들이 여당의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대거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시지만 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 또는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부를 필요가 없다. 또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국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해서 이 코로나로 국회가 폐쇄가 되면 국정감사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증인 참고인 부르는데 합의를 해주시지 않았는데요. 참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에서 추미애 장관권을 좀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그리고 현 병장이죠. 예. 그리고 관련된 이제 군 관계자들 부르려고 했지만 10여 명을 불렀는데 다 무산이 됐고요. 또 심지어는 그 우리 북한의 그 해수본 공무원 사건. 예. 그 형님께서 너무나 이 형제가 참담하게 북한에서 이 살해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고 싶다, 국토위나 뭐 외통이나 어디든지 오고 싶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서 부르지 못했고요. 네, 법사위에서도 한 20여 분의 증인 참고인을 불렀는데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인 참고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부 기관에 자료 요청한 것들도 이번에 제대로 받지 못해서 사실은 참 야당으로서 뭔가 진실을 규명하는데 또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이제 그 증인 참고인에 대한 여당의 협조가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이라고, 지금 그것도 수로 밀어붙였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증인과 참고인을 다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증인은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은 아닙니다. 기관 증인은 대부분 다 출석을 했고요. 일반 증인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 불렀습니다. 여당이 일반 증인 중에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일반 증인은 말 그대로 일반인을 국회로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야당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의 상황을 보면 좀 한심한 수준입니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을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은 바로 국민과 민생, 경제를 위한 것이지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당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증인 요청권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지. 그러니까 인기 영합적이었다. 그다음에 상황에 맞지 않은 인사였다. 그리고 법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일단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행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바로 또 아마 얘기를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뭐 인기 영화 뭐 쇼를 하려고 뭐 펭수를 부르지 않았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펭수를 등에 업고 유명해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제보가 있었습니다. 펭수가 이제 초기 계약한 거에 비해서 이제 처우가 열악하다. 그래서 뭐 이제 협상을 하는데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 책임자를 불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 펭수에게서 또 그 진실을, 왜냐면 뭐 어떤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가 있어야지 규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확한 걸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불렀던 거고요. 야당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다. 그래서 장관이 야당을 무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 평가는 이 야당이 야당답지 못했다는 말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모든 건 핑계입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을 공격하고 정부 여당은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야당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정부 여당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그 벽을 못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야당의 무능력이고 능력 탓으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야당의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야당의 컨텐츠에 문제가 있었다. 즉 컨텐츠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컨텐츠 부실은 아까 제가 자료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부기관에서 자료 주는 거 너무 비협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야당 의원들 것도 안 주지만 심지어 여당 의원들 것도 안 줘서 이번 저희 과방위에서도 굉장히 위원장이 질타를 정부기관에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는 기준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료인데 야당 의원한테는 안 주고 여당 의원한테만 슬쩍 줬다가 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컨텐츠 부실을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싸울 이 총알이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세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습니다. 경제 민생 컨텐츠가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을 끌고 갈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볼 때는 국감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일각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김빠진 맥주라는 비난을 하는 거지요.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쟁이라고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쟁이라고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하고 싶고요. 국민의힘이 틀었던 라디오는 네 가지입니다. 추미애, 서해 비격 사건, 라임 옵티머스, 윤석열 총장 이것만 계속 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경제와 민생이라는 라디오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라디오 채널은 꺼버린 거죠. 그러니 고장난 라디오가 되는 거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못 받는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만 저희 야당을 그렇게 폄훼하시는데요. 저희 여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국회의원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수호하는 집단입니까? 자.